주유기를 조작해 정량보다 적게 기름을 넣어준 양심불량 주유소가 또 적발됐습니다. 차를 봐가며 많게는 5%까지 기름을 덜 넣어서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속 차량을 상대로 경유 2.56리터를 적게 넣어준 주유소. 주유기를 뜯어보니 주기판에서 작은 칩 하나가 발견됩니다. 정량보다 2.4에서 4.5%가량 기름이 적게 들어가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이쪽은 어떻게요? 예. 중간에 그걸 달아가지고 양을 이제 속이게 되는 거죠. 조작을 하다 단속이 나오면 주유건으로 원상태로 되돌리도록 설계해 단속을 피했습니다. 주유기를 껐다 켜면 원상태로 돌아와 다시 정량 주유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방아쇠를 도중에 놓았다 다시 당기면 정량으로 바뀌도록 해 기존 샘플 측정으로 하는 단속에는 걸리지 않았습니다. 주유기 기판이라든지 앵코더 조작을 통해서 주유기 손잡이를 뗐다가 다시 잡으면 정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신종 수법이 되겠습니다. 업주 김모 씨는 확인된 것만 지난 5월부터 한 달여 동안 3억 원어치의 기름을 팔아 700만 원가량을 챙겼습니다. 인근 주유소보다 리터당 4,50원씩 싼 가격에 운전자 2,840명이 속았습니다. 주유소 업주를 입건한 경찰은 주기판을 설치해준 52살 유모 씨를 구속하고 칩을 만든 제작자를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